겨울을 맞아서 소소하게 이것저것 쇼핑을 했는데 오랜만에 같이 언박싱 해봐요. 첫 번째로 나이키에서 이런 하얀색 털 패딩을 샀는데 와 너무 예쁜데 내가 이 하얀색을 감당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세 번쯤 입어봤거든요. 그런데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얘가 그냥 이런 빵빵한 패딩만큼 따뜻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더라고요. 오늘도 영하 지금 한 10도? 이렇게 떨어졌는데 되게 따뜻하게 잘 입고 왔어요. 근데 또 디테일이 좋더라고요. 이렇게 손목 부분에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주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목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그 여기 패딩 주머니도 여기는 그냥 이런 약간 비닐 같은 재질인데 여기 반쪽은 이렇게 기모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등이 따뜻하게 넣을 수 있고요.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뭐야? 이랬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이게 더우면 벗어서 이렇게 배낭처럼 매는 거라는 거예요.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의문인데 이거 아는 분들 있으면은 뭐가 맞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. 이런 게 달려있고 뗄 수도 있나 보다. 이렇게 아주 따숩고 귀여운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엄청 오랜만에 그릇을 샀어요. 그릇이 진짜 이제 더 이상 집에 사면 안 되는데 이 무늬를 보고 안 살 수가 있나요? 연말인데?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연말 맞이해서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진 그릇을 샀습니다. 이렇게 앞접시 겸 쓰기 위해서 좀 작은 사이즈를 두 개 샀고 좀 더 메인 요리를 담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접시를 이렇게 샀어요. 이 사이즈 접시는 제가 아는 언니 생일 선물로도 사줬는데 언니는 접시로 안 쓰고 이렇게 오브제처럼 올려놨더라고요. 트리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예쁘더라고요. 제가 미니매트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사이트에서 보면서 무슨 색 사지?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못 사곤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남동 갔다가 근처에 쇼룸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그동안 사고 싶어서 고민했던 가방을 세 가지를 구매했어요. 이런 귀여운 사이즈의 필름카메라 가방이에요. 이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빨간색도 예쁘고 아이보리색도 예쁘고 버터색도 예쁘고 그래서 고민을 매번 하다가 더 예쁜 색깔을 사겠다며 못 샀는데 이번에 쇼룸 가서 매보니까 요 약간 누드톤 색깔도 예쁘더라고요. 여기저기 잘 매일 수 있을 것 같고 사계절 내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어요. 이거는 필름 카메라 전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미니백처럼 써도 되고 필름 카메라 넣고 뭐 립스틱 한 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행 갈 때 이렇게 서브백으로 매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. 두 번째 가방은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체인백을 샀어요. 이거는 여름쯤? 초가을인가? 그때 민트색이 있어서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품절돼서 못 샀는데 겨울이 되니까 민트보다는 요 컬러가 더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 쇼룸에 갔는데 그날 입고 간 옷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던. 체인끈은 이렇게 짧게 두 줄로 매서 숄더로 매도 되고 이렇게 길게 하나로 연결해서 크로스백으로도 맬 수 있어요. 미니백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소지품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인데 지갑이랑 팩트 그리고 뭐 립스틱 정도는 무난하게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. 가죽 겉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 잡힌 느낌이 예뻐서 오랫동안 좀 예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가방은 굉장히 캐주얼한 디자인의 가방을 샀는데 겉에 약간 뭔가 패딩처럼 이런 재질의 가방이에요. 그래서 얘는 진짜 패딩 잠바들이랑 같이 입으면은 캐주얼하게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근데 원래 제가 사고 싶었던 컬러는 이거보다 좀 더 밝은 베이지 컬러였는데 그거는 제 입고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근데 나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어두운 베이지 컬러를 고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카멜 컬러랑도 잘 어울려서 어그부츠에다가 패딩 점퍼 해가지고 또 입으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
캐주얼하게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도 머리띠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번 연말에 약간 이런 헤어 액세서리에 좀 꽂혀가지고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딱 겨울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하기 좋은 이런 체크 머리띠도 샀고요. 그 요즘 뭐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좀 과하게 얹고 싶더라고요. 화려하게. 이거는 제가 요즘에 되게 자주 착용하고 있는 리본핀이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이름이 얼굴 소멸 리본핀이었나? 뭐 그런 핀이었는데 진짜로 좀 얼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반묶음 할 때 요즘 엄청나게 잘 하고 있는 머리핀이고 요 왕리본 머리띠는 좀 연말이나 특별한 날에 기분 내기 좋을 때 쓰려고 샀고 평소에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 느껴질 때는 이런 꼬임 느낌의 머리띠를 하려고 이런 디자인으로도 하나 샀어요. 그래서 요즘에 엄청 머리에 잘 달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. 얘는 진짜 엉망인데 앞에서 보면 나쁘지 않아. 일단 먹고 쉬자. 영상까지 볼 수 있나요?
아주 생각보다 수월하다고요?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. 내려갈 때 굴러가야 될 수도 있어요.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. 아, 이번 겨울에는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서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훅 추워져서 이때다 싶어서 꺼내 입었습니다. 오늘 날씨에 입기 너무 든든한 룩으로 입었어요. 와, 너무 좋다. 강이 떨어져가지고. 사이즈도 너무 적당하고 평소에 안 쓸 땐 접어서 벽에다가 기대 놓으면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안 먹어요. 아, 진짜.
하는 것보다 고르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. 뭔가 이런 액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옷장에서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고. 이거 방은 그냥 느낌인데? 일단은 그러면 가위로. 목소리들부터 먼저 발라주시면 돼요. 완성. 너무 예쁘다. 너무 소스티.